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단한 명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지금까지 주요 정당 후보로 출사표를 낸 여성 정치인은 7명인데,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원내정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천 지역 여성 정치인은 7명. 더불어민주당은 부평갑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과 미추홀 을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연수 을 박소영 변호사 등 3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추홀 갑 신보라 의원과 서구 을 이행숙 전 당협위원장 등 2명. 정의당도 연수울 이정미 의원과 미추홀갑 문영미 전 구의원 등 2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홍미영 전 구청장은 17대, 그리고 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재헌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무려 72년 동안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곳이 수도권에서 인천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당 이행숙 전 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문영미 전 구의원 등 3명은 당내 경쟁 없이 본선 진출 가시권에 있는 반면, 나머지 4명의 여성 정치인들은 우선 당내 남성 후보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불모지가 된 인천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